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먼저 이 강의를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과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꼭꼭 눌러놓으시고 시청하신다면 강의를 만드는 저에게 굉장히 큰 힘과 응원이 됩니다. 또한 저희 색소폰 학교에서 네이버에다가 전광우 색소폰몰이라고 검색하신다면 거기에 색소폰 교재와 여러 가지 연습책들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것들 들어가셔서 구경해보시고 구매하신다면 많은 연습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은요, 색소폰을 공부하는 데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주제는 색소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색소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연습이죠. 우리가 색소폰이라는 것을 이제 불 때 우리가 이제 연습을 많이 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연습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이 연습 시간의 효율성이 너무 떨어진다. 그래서 그 연습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레슨을 받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일주일에 1시간 또는 뭐 한 달에 뭐 4번 뭐 이렇게 레슨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일주일에 레슨 2번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을 레슨을 한다고 쳤을 때 내가 일주일에 한 번 레슨을 받는 그 1시간 빼고 나머지 시간 하루에 한 3시간씩 연습을 하는 분들이라고 쳤을 때 7일 기준에 21시간이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21시간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1시간 레슨 받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0시간이라는 시간이 있죠. 그럼 20시간이라는 시간 동안에 무슨 연습을 하십니까? 롱톤 연습, 텅깅 연습, 선생님이 내주신 과제 연습. 정말 너무나 좋은 선생님은 그 20시간 꽉 채울 수 있는 과제를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그렇지 않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20시간 동안 채우지 못할 만큼의 과제를 드릴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이 색소폰의 실력이 향상이 되는 것은 레슨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레슨에서 배웠던 것을 어떻게 이 20시간을 활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나의 그 1시간의 가치가 달라지고 나의 실력이 향상의 속도도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동안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어요. 롱톤 연습, 텅깅 연습, 스케일 연습, 그 다음에 연주 공 연습, 그 다음에 반주기 타는 연습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어떠한 이제 목적이 없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우리는 이제 악기를 내려놓게 되고 딴청을 피우거나 연습을 안 하게 되죠. 몰아서 하게 됩니다. 레슨을 하기 하루 전날, 이틀 전에 조금 몰아서 하거나 당일날 하루 1시간, 2시간 전에 와가지고 연습하거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나 아까운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커리큘럼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개발한 책이 색소폰 튜터입니다. 이 색소폰 튜터라는 것은 굉장히 디테일하고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게 쪼개져 있습니다. 이 색소폰 튜터는 너무 광범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책이 100가지입니다. 100가지인데 여러분들께서 그 책이 100가지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에다가 전광우 색소폰몰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그 색소폰 튜터 현재 출시가 되어 있는 교재들이 있습니다. 그럼 책 밑에 주제가 다 있거든요. 들어가 보시면 아 어떤 식으로 책이 되어 있구나라는 책 설명들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구경해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보셔서 공부하시면 혼자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가져가셔서 선생님 이 책으로 레슨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선생님의 레슨을 또 해주실 수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선생님들이 커리큘럼 있으신 분들은 선생님들이 주신 커리큘럼들을 잘 따라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런 커리큘럼들이 없거나 그리고 내 스스로도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자체적으로 색소폰 튜터라는 교재로 하시면 됩니다. 그 색소폰 튜터를 간략
크게 말씀드리면 1옥타브부터 1옥타브, 2옥타브, 3옥타브 그 다음에 샵도 이제 샵 하나, 두 개, 세 개 정도 플랫도 하나, 두 개, 세 개 정도 그 다음에 비브라토, 밴딩, 수급, 드랍 하는 거 애드립 하는 거 그 다음에 전주 애드립 넣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또 스케일 연습할 수 있는 거 펜타토닉 스케일 연습할 수 있는 거 플레젤렌 연습할 수 있는 거 여러 가지 주제가 굉장히 광범위해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사실 이걸 100건이 나오자마자 꽝 하고 이제 오픈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나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나온 책들을 먼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먼저 공부를 하시면서 왜냐면 하셔도 이미 이 책이 나오고 하는 시간 동안에 그 다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공부하면서 또 이제 그 차근차근 주제에 맞는 교재들을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위쪽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상담 드리고 또 쿠팡이랑 그 다음에 전광훈 색소폰 볼에도 사진상으로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혼자 공부할 수 있어요.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이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고 혼자서 그런 시간을 보낼 때 그런 학습 교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열심히 이 교재를 개발하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사랑해주시고 주변에도 많은 홍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